Times. 네, 에피폰이 15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범 씨가 얘기했죠. 네. 오스만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무시무시한 에피폰의 네, 굉장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름도 겁나게 어렵고 아, 그거 봐도 봐도 까먹어. 제가 어저께 당장 며칠 전에 읽은 건데 그 어려운 그 태국 감독인데 공포 영화 잘 만드시는 감독 있죠. 아, 네. 피산 반종다나쿤? 뭐, 네, 그런 것도 난 좀... 이걸 왜 입으로 이 뭐야? 그거를 이누 씨가 외우고 있길래 네. 이것도 당연히 외우고 있을 줄 알았어. 이거 못 외워요. 아, 근데 그분 맞나? 아, 반종 파산다나쿤. 비슷하게 외웠네요. 아, 외웠네요. 어, 반종 파산다나쿤. 합쳤네, 합쳤어. 네. 나는 이거를 왜 적당히 외우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에피폰의 창립자 이름은 아나스타시오스 스타소폴로스. 스타소폴로스. 아나스타시오스 스타소폴로스. 네. 옛날 축구 선수 중에 소크라티스 파파스토토플로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약간 같은 계열의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1873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보면은 150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50년 기념 모델인 쉐라톤을 먼저 했었습니다. 쉐라톤은 176만 4천 원에 출시가 됐었고 좀 가격이 비싼 편이었죠. 77점 나왔습니다. 해병대 위문 공연용 기타. 네. 150년이나 올만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빨간색이었죠. 네, 오늘은 윌셔 122만 4천 원. 훨씬 좀 가격은 내려갔죠. 다음 시간에 크레스트우드 커스텀까지 해서 135만 9천 원. 오늘 3대를 하고요. 아직 제퍼 한 대 남아있습니다. 네, 제퍼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2시간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150년 기념 모델을 리뷰를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 윌셔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윌셔는 1959년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타입니다. 사실은 되게 모던한데 혁신적인 디자인이었겠죠 당시에는. 1959년부터 70년까지 제작한 솔리드 바디의 기타고요. 에피폰이 57년도에 깁슨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와 경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생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했네. 이제 윌셔 사운드가 팝, 서핑, 게러지록 이런 것들로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좀 더 강한 톤을 내는데도 나름대로 꽤 괜찮아서 예. 70년까지 잘 출시가 되었던 모델이고요. 이거의 윗사양이 바로 크레스트우드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크레스트우드고 이 아랫사양이 코로넷 기억하시죠? 저희 예전에 코로넷 있었다, 네. 그 사이에 위치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년부터 85년까지 윌셔2, 윌셔3로 재발매가 되었었고요. 2009년부터 또 다시 재발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그냥 윌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윌셔는 기념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격은 아주 저렴하고요. 윌셔 P90 모델을 저희가 202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72점이 나왔고요. 빈티지한 즐거움. 약방의 감초 오호. 이런 한줄평을 받았던 윌셔 모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50주년 기념 모델 윌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122만 4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자와 100.5cm 무게는 2.98kg 두께는 3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마호가니 바디 글로스 피니쉬 가지고 있고요.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D쉐입 4개 헤드머신은 윌킨슨 6온 어 플레이트 그리고 메탈 버튼인데 이게 헤드머신이 배트윙이라고 해서 박쥐 날개를 형상화한 그러네요. 그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링 너트는 그랍텍이고요. 스트링 게이지는 010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 너트 너비는 43mm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존버 프렛에 깁슨 미니 험버커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깁슨 픽업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컨트롤 2볼륨 2톤 CTS 포텐셔미터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락톤 튜너매틱 스타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2볼륨 2톤이 희한하게 돼 있죠. 볼륨 톤 볼륨 톤이에요. 그렇군요. 이거 앞 볼륨이고 앞 볼륨을 올리면 뒷 볼륨을 제렸다가 올리면 뒷 볼륨을 나. 하하. 잘해놨네요. 좋습니다. 볼륨 톤 볼륨 톤. 네. 그쵸. 미니언 버커 소리. 네. 우렁차고 좋네요. 아주 좋은데요? 야.
마샬로 바꿨습니다. 굿. 좋습니다. 소리가 참 그 뭐랄까 거부감 없는 소리네요. 네. 아, 참 여러모로 좀 어울립니다. 자, 듀얼리스트고요. 어, 맞아, 미니 엄버거 소리 이랬다. 네. 소리, 네. 깁슨 디럭스 소리, 네. 레스폴 디럭스 소리. 네. 자, 레드라이고요. 좀 락키하게. 역시 미니엄은 전 뭐 미니엄 세 방짜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힘도 충분히 나오고요. 힘이 충분한데 좀 섬세하죠? 네. 아무래도 좀. 여기 눅눅하게 이펙트도 잘 먹네요. 하게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네. 마샬 게인. 마샬 게인입니다. 처럼 팝 서핑 게러지 이외에도 하드락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게인량을 보고 계십니다. 네. 바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셔플 블러스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안정적이네요. 되게 뭐랄까 이게 좀 독한 소리가 없고. 네, 독한 소리가 아, 없는 네. 되게 편안한 하이게인. 예,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뭐 미니어 버커의 또 특장점이 네, 아닐까 특장점. 싶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천적이 없는 동물이 판다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판 기타계의 판다들이 아, 천적이 없어. 천적이 없어.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예. 있네요.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잘 어울리고.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에피폰의 브랜드에 대해서 150년이나 올만하다 이렇게 드렸었단 말이에요. 오스만 제국. 오늘은 윌셔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59년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환갑이 넘은 기타입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일갑자가 넘을만하다. 와, 넘을만하네. 그렇죠. 일갑자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아니, 바로 그런 기타입니다. 아니, 59년도에 깁슨에서 그냥 59 레스폴만 나왔지 이렇게 네. 혁신적인 건 안 나왔잖아요. 좋네요. 이 에피폰에서 윌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60년을 넘게 버텨온 네. 일갑자의 내공을 네.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 네, 그, 일갑자 넘을만하다. 그 무슨 삼형제죠? 맥. 아, 테드 맥카티. 테드 맥카티 네. 보다도 앞서간 것 같아요. 테드 맥카티는 좀 뭐랄까 그 좀 과격한 혁신이었다면 이건 좀 모던한 네. 혁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넥도 대가리도 참 멋있어요. 대가리요? 네, 배트윙 대가리. 네, 배트윙.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 오, 평균은 76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니버서리 윌셔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 역시 150주년 기념 모델 갑니다. 크레스트우드 커스텀. 이거보다 약간 윗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가격도 네. 가격도 이제 122만원에서 135만9천원으로 넘어가는 모델입니다. 조금씩 다르네요. 이게 네. 이것도 다르고 포지션 네, 같은 다르고. 모델의 옵션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모델이에요. 아, 이거보다 그렇구나. 상위 모델입니다. 아, 크레스트우드가 네. 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크레스트우드 돌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